자, 저번 시간에 그 저작권 벌써 몇주 됐죠? 그 시계열 워드 임베딩을 제가 삽질 중이었다고 했고, 그래서 그 댓글에 어떤 분께서 그거를 이 분산 데이터 처리 이런 걸 해라. 그래서 파이토치에 DDP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Distributed Data Parallel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여러 개의 GPU를 동시에 쓰는 것, 그리고 거기 안에서 CPU까지 여러 개를, 코어를 여러 개 쓰면서 GPU를 같이 쓰는 거를 이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이 파이터치 내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뭐 설명이 돼 있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뭐, 포워드, 백워드 할때 이거를 어떻게 짜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 목표는, 그때 제가 소개해 준이 패키지를 제가 포크를 했어요. 포크. 그러니까 GitHub에서 포크라는 개념 혹시 아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쉐어하는 거예요. 퍼가 싸이월드 퍼가는 거, 뭐 아니면 리트윗, 쉐어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존에 있는 걸 포크를 한 다음에 제가 저 혼자 못해서 이거를 개발을 못해서 카이스트에 유능한 우리 개발자분을 제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돈 주고 고용했습니다. 공짜 아니죠. 네, 아, 그래서 진짜? 진짜로? 네, 돈 주고 했어요. 아, 답답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짜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GPU,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코드를 더 고치고, 그래서 이 DDP 기능을 함수로 넣어서 하는 걸 해서, 그러니까 GPU 한 대가 아니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GPU 네 대로 하니까, 한 1시간 정도 학습 걸릴 게 진짜 한 10분 내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충격적으로 빨라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대신 좀램 같은 건좀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카이스트의 박사과정 학생을 고용해서 만들었고, 일단 잘 돼요. 잘 되긴 하는데, 엄청 대형 데이터로 쓰면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이거 쓰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걸 네. 쓰려면, 네. GPU가 일단, 4대가 있어야죠. 네, 맞아요. 여러 개, GPU가 여러 개 있어야 돼. 아, 한대 일단 있는 돈이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 별로 아무 거군요.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 없어. 네. 일단 돈이 있어야 저걸 쓸수 있는 거군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나 같은 그래서 사람은 여기 쓰고 싶어도 못 써. 네네 그래서 DDP 트레이닝을 그냥 트레이닝 파일이 아니라 트레이닝 및 DDP로 해서 새로 코드를 다시 짜서 네,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자세한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딥하게 해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하여튼 요게 중요하다. 별로 이게 도움이 안될것 같긴 한데 일단 네 그래서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왜 GPU를 여러 개 쓰는지 이른바 여기 요 박사과정 학생이 있는 연구실은 GPU 8개짜리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거의 한 5천만 원될 거예요. 거의 진짜 4, 5천만 원될 거예요. 그런 연구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했었는데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이거는 뭐 딱히 질문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걸 올리는 그러게 게 그 맞아. 도움이 될지 아니, 모르겠네. 당연히 올려주셔야죠. 이런 세계도 있다라는 걸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네, 그래서 여기 제 코드 올려도 뭐, 네, 나도 괜찮습니다. GPU 4대 있으면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저거 구현했다. GPU 아시다 무슨. 4대 있는 컴퓨터를, 아. 아, 맞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게 요 분산 데이터 병렬 처리하는 게 사실 컴퓨터 한대 안에서 그 코어가 여러 개와 GPU 여러 개를 분산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더큰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서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분산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죠 보통.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서버가 4개면 16개 GPU가 동시에 돌아가는 건데 4 곱하기 4면. 네네. 이게 전문적인 연구실에서는 뭐 몇천만 원짜리, 예, 혹은 네이버나 뭐 카카오 그 급에서는 아예 서버 단위로 가야 되겠지만, 사실 개인 연구자가, 그것도 인문학 연구자가 저렇게 분산 데이터 병렬 처리를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수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낭비야.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저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예, 구글 콜앱의 TPU. 그죠. 구글 콜앱 쪽에서 TPU라는 거를 제공하고, 그 TPU를 이용해가지고 저런 식의
TPU 자체가, 예. TPU를 통해가지고 저런 행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게 차라리 효율적이죠. 왜냐? 기본적으로 인문학을 메인으로 하는 연구자가 저걸 맨날 돌릴 이유가 없어. 그러면 차라리 협업을 하던가. 굳이 굳이 본인이 돌리겠다면 TPU를 하는 게 낫지. 김병준 선생님, 얼마 하면 네. 됩니까? 뭘 뭐가요? 얼마? 아니, 뭐, 아니야, 돈을 드리고, 이거 적어봐야지. 구글 그 코레 프로에도 소용이 없어요. TPU는 그 프라이스 정책이 따로 가요. 여기에 네, 포함 안돼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네네네. TPU는 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초당이었던가 미니츠당 그 프라이스가 잡힐 거예요. 제 기억에. 예. 저도 한번 TPU 돌리고 프라이스는, 아, 네, 내려가. 여기 있군요. 아, TPU 프라이스까지는 제가 안 써봤는데. 제가 돌려보려다가 가격 보고서 한번 웃고서 안 했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야.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와, 1초 단위로 요금이 좀. 네, 보이죠? 네. 대단하네요. 이야, 대박이다. 가격들 봐봐, 가격들. 시간당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 달, 네,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실제로 연구할 때한 번에 될 리가 없잖아.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죠? 그러면은, 저게 얼마가 깨지게 되는 거야? 기백은 그냥 깨질걸? 그래서 요즘에 그 이른바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은 하루 종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최적화를 해서 어떻게든 여러 컴퓨터한테 이걸 분산으로 잘 배정해가지고 빨리 돌릴 수 있을까, 그거 엄청 연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연구할 시간도 없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런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데, 저걸 할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이미 알 거야. 저처럼 시도를 해봤겠죠. 네. 참고로 저는 TPU 그 무료, 그때 살짝 테스트로 맛보기를 보여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살짝 맛보기는 봤어요. 진짜 빠르긴 빠르더라. 딱그 얘기. TPU는 또 TPU에 맞춰서 또 코딩을 다시 해야 되던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